공연이나 미술품 전시나 뭐 런닝 같은 액티비티나 뭐 EDM 페스티벌 같은 이런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플레이 해볼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이고요. 그 여행객들을 위한 숙박을 부대 시설로 갖고 있는 숙박이 딸려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콘텐츠에 대한 취향을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가 계속 커질 거라 생각했거든요. 콘텐츠 기반의 커뮤니티를 해야겠다. 근데 그러려면 공간이 있고 없고가 되게 큰 차이가 나거든요. 공간을 거점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콘텐츠 기반의 커뮤니티인데 공간을 먼저 거점을 꽂자고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으리으리하고 번쩍번쩍하고 나 잘났지? 라는 식의 과시하는 듯한 디자인은 더 이상 안 먹힌다. 우리는 멋있긴 하지만 고객이 그냥 만만하게 느껴서 자기 이야기를 쓰고 갈 수 있게끔 뭐 요런 그래서 이제 마을 느낌으로 가자라는 게 사실 제가 하고자 했던 방향이었고 운영자의 스토리가 진솔하게 담긴 형식을 원했던 거죠. 다섯 번째 오는 여성 손님인데 저랑은 이제 패친이긴 했고 근데 일면식이 없었는데 저를 찾아와서 플레이스 캠프 제주에 와서 팬이라 그러면서 페북을 잘 보고 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좋고 얘가 너무 좋아서 자기 다섯 번째 온다고 했을 때가 되게 기쁜 순간 중에 하나였고요. 자기 흔적이 남아있고 거기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알아봐주고 저희 프론트 직원들은 두 번 이상 온 사람들을 제가 막 시킨 것도 있긴 하지만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사실 또 시스템에 이름도 보이니까 굳이 이름을 꼭 불러드려요. 액티비티 했던 분들이 또 다시 와서 그럼 액티비티 팀 친구들은 또 그때 꽤 많은 한 시간, 두세 시간을 같이 보냈기 때문에 기억이 남아있어서 그런 얘기를 또 다시 하고 하니까 그래서 아무튼 정리를 하면 자기 흔적이 남아있고 자기를 좀 특정 개인으로, 고객이 아닌 개인으로서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을 때 재방문을 저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기존의 관념에서 떠나서 그걸 깨자도 아니고 기존이 이렇게 가는 관념이라고 하면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뭘까 해서 스스로 내면을 좀 고민하다가 나타난 게 좀 되게 자연주의적인 발상이었고 그런 걸 보면서 아 결국에 그럼 우리도 우리 내면에 사고 싶은 거를 자연스럽고 당당하게 추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힙하다고 느끼는구나. 힙이니 인싸니 그런 표피적인 이미지들만 보고 그거를 그대로 복제하려고 하는 접근 방식에서 일단은 탈피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왜 저걸 힙하게 생각하느냐, 느끼느냐에 대해서 또 본질적인 고민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누누이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는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합리적으로 거기에 접근하는 그런 태도가 저는 밀레니얼 세대나 고객한테는 힙한 이미지로 저는 이렇게 보여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캠프 3부작해서 1부는 숙박이 있고 2부는 코워킹이 있고 3부는 코리빙이 있고 그리고 그 각각 공간에서 세 가지를 또 다 해볼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드는 게 하나 목표가 있고요. 숙박이 또 기반이 되는 걸로 해서는 강원도에 열 거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하면서 모든 거는 처음에 하면 시행착오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야심차게 오래 준비하고 하긴 했지만 뭐 객실도 그렇고 어떤 각 업장도 그렇고 아쉬운 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그 노하우들을 다 집약해서 강원도에 네, 캠프 강원을 숙박이 있는 모델은 또 열어보는 게 현재까지는 이제 거의 확정된 계획입니다.